오늘의 말씀,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여호와께서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불을 밝히시면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밤낮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말씀. 아멘. 부릉부릉 아빠 차를 타거나 슉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떠나본 적이 있나요? 여행을 간다는 건 정말 신나고 즐거운 일이지요. 그렇다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내 맘대로 가면 될까요? 안 돼요, 안 돼. 엄마, 아빠 손 꼭 잡고 엄마, 아빠가 인도해 주시는 대로 잘 따라가야 해요. 그래야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도 보니까요, 집을 떠나서 여행을 시작했던 사람들이 나와요. 그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누구의 인도를 받아야 했을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알 수 있어요. 어? 그 사람들이 벌써 여행을 시작했나 봐요. 우리 빨리 따라가 보아요. 어린 양이 피를 바르지 않았더라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끔찍해. 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을 향해서 갑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겁니다. 드디어 이집트를 떠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두근두근 떨리는 마음, 너무 기쁜 마음으로 여행을 시작했을 거예요. 하지만 점점 가면 갈수록 힘들고 지쳐만 갔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걸어가야 하는 길은 너무너무 힘든 광야길이었거든요. 더 이상 걸어갈 수가 없어. 아유, 너무 더워. 아유, 추워라. 우리 이러다가 얼어 죽겠어. 무슨 소리 들리잖아. 들짐승 소리 같아. 무서워. 이집트를 떠나 시작된 여행은 정말 힘들고 어렵기만 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모르고 계셨을까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놀랍게 구원하신 하나님은 그들을 안전하게 인도해 주셨어요. 어떡해요? 어? 저게 뭐야? 어? 하늘에 구름이 가득해. 구름이 그늘을 만들어주니까 시원하고 좋다. 맞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구름기둥을 보내주셨어! 어? 구름이 움직이고 있어! 하나님께서 구름기둥을 통해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구름기둥만 따라가면 되네요! 하나님!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게 뭐야? 불기둥이다! 와, 불기둥 때문에 따뜻하고 좋다! 저기 봐봐! 불기둥 때문에 짐승들도 무서워서 가까이 못 오고 있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밤에는 불기둥을 보내주셨군요. 깜깜한 밤에도 우리를 인도해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해주셨고 가는 길을 인도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여행 어때요? 생각만 해도 정말 신나지 않나요?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신 그 길을 따라가 보아요. 여러분, 이곳에 텐트를 치고 쉬었다 갑시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두 잡아라! 이게 무슨 소리죠? 이집트 군인들이 우리를 쫓아오고 있어! 어쩌면 좋아요! 우리 다시 이집트로 잡아가려고 쫓아오는 것 같아요! 빨리 도망가야 돼요! 어떻게 하면 좋지? 모세! 우리 앞에 바다가 있어서 우리가 도망가지도 못하고 있어. 이제 우리는 이집트 군대에게 잡혀 죽든지 물에 빠져 죽든지 결국 죽게 될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대신 싸워주실 겁니다. 그때였어요. 구름 기둥이 움직이더니 이집트 군대와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멈췄어요. 그러자 이집트 군대가 있는 곳은 깜깜해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쪽은 아주 밝은 대낮이 되었어요. 이집트 군인들은 구름 기둥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쪽으로 가까이 오지 못했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내 지팡이를 들어서 바다 위로 내밀어라. 네, 하나님. 여러분, 어서 건너갑시다. 서두르세요. 우리가 바다 한가운데를 걷다니? 믿을 수 없군. 우와,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안전하게 바다를 건넜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정말 놀랍지 않나요? 우리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높이며 힘껏 박수쳐 볼까요? 모세야,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다시 흐르게 하라. 네, 하나님. 모세야, 내가 너희를 위해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줄 것이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일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내신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녁이면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게 해주실 것입니다. 잘 잤다. 어? 엄마! 어? 여기 바닥에 떨어진 게 뭐예요? 어디 어디? 어머! 아, 이 작고 둥근 것은 뭘까?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일 주신다는 그
그 양식이라구나. 엄마, 정말 단맛이 나요. 맛있다. 그래, 우리 맛있는 과자를 만나라고 불러야겠다. 하나님께서 매일 먹을 것을 내려주시니 정말 감사드려요. 이래야. 네. 벌써 이제 잘 시간이구나. 어서 가서 잘 준비를 하여라. 네. 아, 졸려. 어? 엄마! 저기 하늘 좀 보세요. 메추라기 새가 엄청나게 몰려오고 있어. 어머,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일 주신다는 그 고기로구나. 그럼 우리 이제 매일 맛있는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와, 정말 행복해라. 날마다 먹을 것을 주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멋지게 인도해 주셨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은 여러분도 인도해 주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실까요? 깜깜한 밤이 무서워요. 하나님은 구름기둥, 불기둥처럼 밤낮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거예요. 꽈당! 길을 가다가 넘어졌나요? 아니면 엄마를 잃어버렸나요? 걱정 마세요. 하나님은 홍해바다와 같은 위험한 일로부터도 여러분을 건지시고 여러분을 지키시며 인도해 주세요. 또 날마다 엄마, 아빠를 통해 여러분을 먹이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며 여러분을 인도해 주고 계세요. 뿐만 아니에요. 여러분이 쑥쑥 자라서 어른이 되어도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실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실까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그 사실을 믿고 있나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인도해 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쁨으로 따라가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세요. 그럴 수 있겠나요? 그런 친구들은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꼭 감고 전도사님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 기쁘게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말씀을 암송하는 시간이에요. 말씀 암송할 준비되었나요? 말씀 암송 큐! 먹기를